선물이 현물보다 높은 게 정상이랬는데 낮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 선물이 일반적으로 보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선물보다 비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누군가가 이 보관 비용을 무시할 정도로 선물의 가격을 낮게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는 주변 상황적으로 분명히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지금 저거 물어보신 거는 아마도 시장 자체가 현물이 만약에 뭐 100이라는 상황이면은 선물이 90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시장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10년 만에 미국 가보니까 물가 상당하더라고요. 외식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그게 그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상. 그래서 야 쉽지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상 이게 되게 좀 치사하지 않아요? 너무 치사하잖아. 고용주가 임금을 서버들에게 보장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서버들에게 보장을 하지 않고 팁으로 채운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과 노동의 비율 차이 때문에 그래요. 통계적으로 과거부터 봤을 때 자본이 70%를 가져갔고 노동이 30%를 가져갔다. 순이익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이 틀어진 거지. 왜 틀어졌느냐? 임금이 단기간 올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임금이 뭐 단기간 올라서 한 40% 대 요 자본 60% 정도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본은 70%로 회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키오스크 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팁을 그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그다음에 노동력을 해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금 상승이 저소득층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양날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방송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딱 좋아요. 사실상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저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된다. 근데 경제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필패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증권주 사는 것도 분석 잘한 건가요? 분석을 했다는 사람한테 초를 칠 수는 없지만 저는 안 사죠. 증권주를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냥 이건 저의 입장입니다. 그 누가 증권주를 추천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에게 증권주 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니요 미쳤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첫 번째로 주식 투자 규모가 감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수료가 적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로 과다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도 적었던 수수료를 갖다가 얘들이 국내 증권사 최저 수수료 이벤트 안에서 갉아먹고 있다. 세 번째, 얘들이 해외에 투자한 자금들이 즉 부동산들 아작나고 있다. 네 번째는 뭐냐? 아 이거였지. IPO 자체가 흐지부지해질 수 있다. 거래량 늘어서 수수료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거래량이 늘어났나요? 줄었는데. 거래량이 줄어가지고 지금 애들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미국 주식 이벤트 하고 있고 해외 선물 이벤트 하고 있고 국내 선물 이벤트 하는 겁니다. 주식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 장사가 미친 듯이 잘 돼.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음식을 팔지만 쟤들이 왜 내 앞에서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왜 기다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줄 서서 막 먹는데 갑자기 오신 분들을 위해 100원 이벤트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어요? 미친 애들이죠, 이거 하면은. 근데 100원 이벤트 하는 애들의 공통이 뭐야? 돈을 못 버니까. 유인 요소가 필요한 거잖아. 마케팅적으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증권주 살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뭐 중소형 증권 매각 방향으로 분석했다. 중소형 증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 분석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중소형 증권사가 하는 게 뭔데? 여러분들 중에 중소형 증권사 이용해가지고 HTS 돌리는 사람 있어요? 없죠? 지금 거의 다 뭐 한양증권이나 이런 것들 주가 등락 움직이는 거 보면은 자기 자본이나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저평가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걸 갖다 꾸준하게 얘기했던 게 하나투자증권 이거죠. 이거 지금 가격이 3,515원이잖아. 근데 하나투자증권의 액면가가 없으니까. 하나투자증권의 액면가가 얼마예요?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5,000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발행했었던 자본보다 지금 주가가 낮아있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올라가지가 않죠. 나쁘게 얘기하면은 분석이 잘못됐고 좋게 얘기하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진입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